세팅 끝. 장동윤씨의 위트있는 진행과 함께 기대된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원샷 찍어드려야 돼. 얼굴이 너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친구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마. 여러분 이곳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자 여러분 이곳만큼 신기하고 재밌는 나라는 없다죠? 신기한 미술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신기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나는 미술나라 다섯 번째 수업은 그림 속에 숨겨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자신의 뭔가를 남겨놓는 건가요? 수수께 같은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숨은 그림 찾기네요. 그렇죠. 의미도 찾고 다 찾아주겠어. 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림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떠십니까? 짜잔.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드릴게요. 사랑의 알레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고리? 네, 알레고리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은유와 비유들을 담아놓은 우이화? 뭐 이렇게 설명도 해요.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비너스예요. 아프로디테, 위의 여신. 그리고 그의 아들 근데 애가... 큐피드가. 근데 큐피드가 비너스의 자식이에요? 예. 난 몰랐어. 아, 네. 근데 원래 큐피드는 애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큐피드가 얼굴은 되게 애기애기인데 지금 팔의 길이나 몸이 구도상 되게 좀 너무 성숙한데요? 너무 큰데요? 엄마만 해요. 이러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가 너무 애 손이 아니야. 그리고 너무 엄마 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이 그림은 사랑의 주제지만 굉장히 육체적인 느낌을 많이 줘요. 거의 그 당시에는 일종의 포르노그래피적인 역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류층끼리 선물로 주고받았던.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만 그치고 육체적인 것만 강조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계된 여러 이야기들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얼굴이 되게 소름끼치는데. 그러니까 얼굴만 둥둥 있어. 민호 씨가 얘기하는 사람이 이 몸이 괴물이에요. 아, 발도 돼. 소녀가 들고 있는 게 한 손에 뭐가 들고 있냐면요. 꿀통이에요. 꿀통이에요? 다른 뒷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칼. 전갈이에요, 전갈. 전갈? 그러니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양면성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는데 여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 사랑에 대한 질투와 증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고 피부를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좀 시커매요. 그렇죠. 성병에 의해서 매독이나 이런 교연에 의해서 피부가 타들어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쥐어뜯는 모습이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표현을 최대로 끌어낸 것 같아요. 그런 육체적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경고와 두려움과 문제점들을 이렇게 화가가 숨겨놨다라고 해요. 그리고 백미는 전체 이야기를 파란색 망토로 이렇게 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냐면 날개? 날개가 있고 신이에요. 모래시계를 등 위에다 메고 있어서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시간의 신? 시간의 신인 거죠. 결국 이것들을 시간으로 덮는다? 아니면 시간이 결국 해결해준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림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코드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뭘 네. 해석하게 되고 찾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뭘 지고 있는? 예, 뭘 지고 있죠? 사과? 예. 아, 이 사과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에서 잠깐 해드릴 수 있어요. 세 명의 여신한테 어느 날 사과가 하나 뚝 떨어져요. 근데 불화의 신이 던진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사과를 가져라. 싸움쳤네요. 그, 그렇죠. 바로 이 불화를 일으킨 거죠. 이 세 여신은 바로 누구냐면 헤라 여신, 그리고 아테나 여신, 그리고 미의 여신 비너스. 세 명 다 이 사과를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파리스한테 가서 물어봐서 네가 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를 좀 물어보자. 그래서 파리스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세 명의 여신들이 파리스에게 어퍼를 해, 은밀한.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예요. 그런데 헤라 여신은 가장 큰 권력을 주겠다. 공작이 있죠? 이게 헤라 여신이고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기를 입고요. 승리를,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런 여자를 찾아서 누구한테 이 사과를 줬겠어요? 비너스한테? 예.
아프로디테한테 이 파리스가 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이미 결혼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 파리스가 가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고대 그리스의 전쟁이 이 파리스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너스는 항상 뭘 들고 있냐면 사과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의 미에. 그러니까 그림 하나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균형을 잡을 때 사실은 재미가 있는.